이상형은 어떤 남자? 아하! 또 잘생긴 남자라고 했지. 연하남. 연하남. 아니었어. 너 이따 보자. 지효. 어깨 넓은 사람. 어깨가 넓은 사람.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 골격이 큰 사람. 오케이. 아니야. 너 어깨 넓은 사람. 어깨 넓은 사람. 헬스보이. 야, 뒤에 사람. 먼저 하세요. 진정하세요. 제가 머릿속에 정답을 해놨는데 이걸 말씀하셔야 돼요. 친구 같은 사람. 좋다. 삼각이 없고 눈이 작은 사람. 지성형이야. 지성형.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과 반대인 남자. 맞는 거 같은데. 연두색이 잘 어울리는. 연두색이 잘 어울리는. 나왔어, 지우 얘기할 때. 나왔대요. 어깨 넓은 사람. 아, 그거 아니었어. 끼 큰 사람. 아니야.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게 다 되게 안 했어. 내가 사람. 아니야. 그 이상. 자, 다현 씨. 뒤에선 토론 중이시고요. 아, 근데 이게 정답 말하면 되게 어이없어 할 것 같아. 아, 정답. 다현 정답. 정혜인 선배님. 정혜인 선배님 사랑합니다. 정혜인 씨. 듬직한? 오, 맞아요. 덩치 큰 사람. 정답입니다.